네, 반갑습니다. 듀얼 해피니스의 조철웅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힘, 네, 이런 주제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2년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존재감 열심히 발휘하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듀얼 해피니스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듀얼 해피니스 마인드를 전파하는 듀얼 해피니스 마스터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1호 복화술사라고요. 네, 복화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 대한민국 모두가 재미있게 책을 읽는 그날까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만의 비전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소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에도 다니면서 어떻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오, 정말 대단하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남들이 하루를 24시간 살아갈 때 분명히 25시간, 26시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 번째 시간 관리의 원칙은 8시간 수면입니다. 8시간 수면, 그리고 1시간 운동, 그리고 1시간은 가족과의 대화, 10시간이잖아요. 남아있는 14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직장에서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놀랍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개인의 삶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20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번아웃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 철사가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해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20년 차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또 원망되기도 했어요. 야, 진짜 내가 살아온 게 이거밖에 안 되나? 회사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말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겠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더 좋은 회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드헌터에게 연락을 하고 이력서도 작성하고 또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한 3주간의 시간,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직장생활 20년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질 수 있었거든요. 생각을 제가 안 하고서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지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년의 직장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회사는 정말 잘 성장을 했죠. 그런데 제 자신은 정말 초라한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알곡과 쭉정이의 모습이 있잖아요. 회사는 정말 저렇게 알곡처럼 커가는데 제 자신은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껍데기를 싹 벗기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나의 이 껍질을 벗기고 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내세울 게 없구나. 이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잘 제대로 못했는데 다른 회사에 간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정말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접고 떠날 땐 떠나더라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한번 이것만큼은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남는 건 건강이다. 제가 10년 전에 제가 무릎 인대를 파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제 스스로 건강 관리를 소홀하게 된 겁니다. 뭐 산책 정도에 그치었고요. 자신의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량도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건강이 이런 상태인데 다른 회사에 옮겨간들 제가 열심히 또 건강하게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나만의 색깔을 내는 장기 하나 개발하자. 제가 이력서에 그걸 보니까 특기, 취미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독서, 영화 감상, 산책 이런 걸 써놓고 나니까 이거 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존재감 없잖아요. 누구나 다 쓰는.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사로 다른 회사로 옮겨갔을 때 송년회 파티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기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나는 20년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내와 이 소중한 소통하는 법을 배우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그 제가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에 있을 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제 아내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내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이 제왕적인 존재였죠. 앞만 보면서 달렸던 제 자신이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사는 거는 정말 위로와 격려, 따뜻한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정말 글로벌하게 내가 다른 회사로 갔을 때 그 부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파트너가 아내니까 아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직장인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런 느낌이 왔냐면 말을 한 건 아닌데 제 스스로 느낌이 뭐냐면 정말 야 20년 동안 했는데 안 돼. 정말 너 같은 인재 뭐 이렇게 끌어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병사가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는 회사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먼지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실제로 선배님들 먼저 회사를 그만두신 선배님들을 보면 나가실 때는 정말 멋진 분들이었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뭐 그랬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분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냥 한 알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제 자신도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직장인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 네 가지를 만들고 나니까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장기 자랑, 세 번째는 아내와 소통하는 법, 네 번째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더니 자 그러면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그런 목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첫 번째 건강은 제가 그 번아웃을 당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고생을 했거든요. 뭐 매일같이 한약도 먹어보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검사도 하고 결국에 저한테 내려진 처방은 충분한 수면과 운동이었습니다. 그 수면 시간을 찾아냈는데 8시간이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지금도 8시간을 자지 않으면 몸에 시그널이 와요. 몸이 가렵거나 몸에 열이 올라오거나 이래서 반드시 8시간 수면을 못 자더라도 일주일 평균 8시간 잘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산에 피트니스가 있어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거 운동하지 않고 뭐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에 1시간씩 또 운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목표를 아예 그 마라톤이라는 것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봄, 가을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 10km, 15km짜리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들의 리스트를 만드니까 다양한 목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참 놀랍게 저도 스스로 느껴졌는데요. 장기 자랑 뭘 할까?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이 복화술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글링. 네, 저글링. 그 저글링은 아직 제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조금 더 쿠킹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 두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고 아내와 소통을 좀 하다 보니까 네, 또 다양한 생각을 들었는데, 아내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의 이 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니까 5시간씩 전화통화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게 제 아내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들어보면 계속 같은 얘기를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낭비고 비효율이었거든요. 정말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질색이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잔잔하게 다가온 이 행복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님들하고 모아놓고 쓸데없는 이 잡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은 못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떠들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조금씩 적응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하루에 1시간, 적게는 한 30분 정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전에는 뭐 정말 아내하고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아내는 아내, 나는 남편. 이렇게 내가 할 일은 따로 있고. 얼마 전에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울메이트다. 서로 이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남자와 여자가 이 생각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름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직장인 작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제가 듀얼 해피니스라는 책을 쓰고 그 듀얼 해피니스 마인드를 주변에 일하는 직장인 동료들 또는 후배님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살아왔습니다. 네, 많은 일들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제 번아웃이 20년 차에 됐고 지금 22년 차니까 2년 만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나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었나를 짚어봤습니다. 제 인생을 직장생활 20년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인생들을 쭉 돌이켜보다 보니까 앨범에서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 어린 시절을 대변하는 사진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5학년 때 사진입니다. 제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네, 친구가 접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순하고 네, 착하고 순종적으로 네, 중앙에는 선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존재감이 없이 네,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이런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네,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저희 반 반장. 네, 공부도 잘하고 네, 또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있는 친구가 저의 짝이었어요. 우리 반 개그맨. 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웃기게 말을 하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선생님이 5학년 때 그 친구들 생일을 맞으면 점심시간에 장기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는 짝이 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전 옆에서 같이 따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늘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대만 생기면 아이들 앞에 나가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5학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존재감을 인정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생활이 6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선생님의 시선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학교 가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겠어요? 일도 못하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정말 일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뭘 하면 멋있어 보이지. 일도 못하는 사람이 나서서 저러면 저 인간 또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정말 이두 가지 생각, 저의 인생에서 아주 단순한 생각의 예를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를 올가매는 이 생각 묶임, 제 책에서는 이 생각 묶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나를 올가매는 생각 묶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스트레스가 사람의 뇌의 처리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의 생산성을 30% 이내로 제한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에게 짐이 되어서 제가 30%의 캐파를 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100%의 일을 요구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 과부하. 네? 네. 제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책을 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직장인이 책을 써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책을 쓸수 있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 묶임이라는 정체, 제가 번아웃을 만들게 된이 원인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이 구별하는 또 능력이 생겼어요. 요거는 나를 올가매는 생각 묶임이야. 철저하게 배제하고 직장인 책을 쓰면 어때? 그리고 또 상사들한테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 대단한데. 근데 일도 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또 들이대고 도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 두 배의 비결, 듀얼 해피니스라는 것은 결국 두 배의 행복이에요. 30%에 자신의 묶어두지 않고 60%, 70%, 100%까지 자신의 할수 있는 역량을 생산성을 더 키워간다라는 의미에서 행복 두 배의 비결인데요. 이 듀얼 해피니스 생각 묶임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지금보다 두배 이상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지금보다 두배 이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번아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또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너무 후회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후회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새로운 버킷리스트, 새해 목표 이런 거 많이 세우시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세워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한들 내 인생의 이 방향성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 좀안 드세요? 또는 1년이 지나고 나면 뭐야 이게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매번 후회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이 번아웃을 경험하면서 회사를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시간까지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나니까 정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를 만드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쭉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중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어서 우리 또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보인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려라. 집중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 새해에 또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실 수 있겠지만 또 특정 시점에서부터 그 시점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신다면
제가 마라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보카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할 땐 아내하고 소통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출발이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이것을 리스트만 만들고 또 꿈을 이뤄나가는 도전하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또 이것저것 도전해 보시겠지만 그냥 도전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데드라인을 좀 설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절박함을 부르는 데드라인. 이 데드라인이라는 말의 뜻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담을 넘어서 탈출하는 포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담에서부터 한 6m 정도의 선을 쭉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가는 포로가 있다면 사살해도 좋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선을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했어요. 번아웃이 당하고 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이것만은 내가 떠날 땐 떠나더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2년이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요. 2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또 사표도 쓰시는 분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표는 절대 생각이라도 쓰려고 생각이라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사원 시절에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회사에서 문제 사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술 먹고 무단결근도 하고 정말 문제도 트러블도 많이 일으키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내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은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네? 그 각오로 제가 이 사표를 늘 가슴속에 품고 다닙니다. 보여줬어요. 어디 한번 보자. 그래, 이거 접수하겠다 해가지고 그날로 회사를 나가게 되신 분이 있었거든요. 사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생각만 하시지 사표를 쓰셔서는 안 되는 거고요. 스스로의 이 데드라인, 제가 왜 2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년 정도 해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책도 쓸수 있겠더라. 1년은 1년 안에 썼다는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2년이면 일하시면서도 책을 쓸수 있을 것 같고 3년은 좀 너무 멀어요. 5년 너무 멀잖아요. 2년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눈치 보지 않을 용기.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눈치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또 스스로의 생각 묶임에 묶여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제 스스로 눈치 보지 않을 용기를 가지면서 도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또 절박함을 부르는 자신만의 데드라인을 설정을 했더니 제가 집중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더니 다른 것들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눈치 보지 않을 용기가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한국 사람들 특히 주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자신이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여러분들 눈치 보지 않을 용기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세 가지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것들의 리스트 절박함을 부르는 이 데드라인 그리고 눈치 보지 않을 용기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후회하지 않고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뤄나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끝까지 자신의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다 보면 생산성의 문제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에도 전략이 있다. 계획에도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과 역량이 있으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간 없고 역량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될 그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말하는 거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의 다른 말은 포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고 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것들의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인생의 목표를 한번 뽑아보시고 데드라인을 정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듀얼 해피니스의 조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